네, 잘 쉬었어요?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김장. 제 거는? 제 거는? 가면 되는 거죠? 전 벌써 김장 갖고 왔어요. 네, 홍천에서 일찍 해서. 아니요, 홍천 읍에서. 부모님은 읍에 사시니까 지금. 그리고 김치를 갖다 주시는 것도 형하고 형수가. 그죠? 팔자 늘어진 거죠? 근데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김치가 짠해, 막 구박도 해요, 타박도 해요. 그래서 무도 잘라놓고 막. 오늘 연타로다 땅땅 치고 두 개, 8강, 9강을 한 방에 하기로 했죠. 예, 지난번에 7, 8강 같이 하기로 했다가 못했죠. 오늘도 장담은 못해요. 다 할지, 또 다음으로 넘길지. 오늘은 그냥 농업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우리 지금 로컬 푸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에서 푸드, 먹거리, 식품, 푸드로의 전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요번 로컬 푸드 강좌의 마무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 순전히 생산 경제, 생산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농업은 농민의 전유물이고, 농촌은 농민이 사는 데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농업에 대한 이야기,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서, 그래서 푸드 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농업에 대한 이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누가 이기죠? 네, 거북이가 이기죠. 토끼와 거북이한테 경주를 시켜놓고 내기를 걸 거예요. 한 100만 원씩 걸까요? 누구한테 거실래요? 아니, 뭐, 알아서 하자고요. 여러분들은 거북이가 이긴다 그랬는데, 내기를 거는 순간에 토끼로 가요. 100만 원이 아니라 만 원 빵으로 다 내기했어도 아마 토끼한테 걸었을걸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성실한 사람이 이긴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된다. 근면성실한 사람이 이긴다. 노력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근대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근면성실해야 한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근면성실하면 이긴다 그랬는데 요새 우리의 아이들이 믿을까요? 내가 노력하는 게더 중요해요. 부모 잘 만나는 게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안 믿어요, 이제. 근면 성실해서 내가 노력한다래서 그래서 다잘 되는 거 아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지난 2,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농업이 그래요. 농민이 열심히 한다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농민이 근면성실하지 않아서 돈못 벌고 못 산다?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토끼와 거북이한테 내기를 건다라는 순간에 돈 100만 원에, 아니, 돈만 원에 도덕, 윤리, 양심 다 내팽개칩니다. 아주 속된 말로 도덕이고 윤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또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뻔한 돈이 앞에 있는데,
도덕과 윤리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잃는 짓을 하면은 바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뻔히 잃는 경기에서 거북이한테 배팅을 하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정말 너 정말 잘했어. 근면성실한 애가 이기니까 무조건 거기다 걸으면 네가 이길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거북이가 이긴다고 가르치지만 막상 돈을 걸어놓고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내 새끼만큼은 거북이한테 베팅하지 않게 할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왜 순간에 나자빠져갖고 낮잠 자는 토끼한테 걔가 이길 거라고 배팅을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산 위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 잘못도 거북이 잘못도 아니에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경기 규칙을 만든 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건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시켜놓고 산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토끼가 낮잠을 자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다? 택도 없습니다. 낮잠이 아니라 토끼가 2박 3일 거기서 캠핑을 하다 가더라도 토끼가 이겨요. 왜? 거북이는 원천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이긴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니까 내기를 거는 순간에 토끼한테 건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거북이가 못 이기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나발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오로지 돈을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좀 심했나요? 아침부터? 만약에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바다에 가서 헤엄을 치는 경주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누구한테 거실래요? 아, 이땐 또 거북이한테 거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규칙을 정했던 나쁜 놈은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바다에 가서 헤엄을 쳐서 섬까지 갈 거예요. 거북이는 헤엄을 잘 치니까 바다에 나가서 둥둥 떠다니면서 배를 뒤집어가지고 낮잠을 한잠 잤습니다. 해변가에서 헤엄을 못하는 토끼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등어떼가 나타나가지고 고등어떼가 나타나서 내 등에 타라. 그래서 토끼를 섬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렇게 소설을 써놓고 열심히 해. 간절히 원해. 그러면 이루어져. 이런 것들이 항상 지배자의 논리. 규칙을 만드는 쪽에서 만들어내는 논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보았듯이 미래 국제 경쟁력 뭐 이런 것들입니다.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아주 엄청난 사기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못 지키는 거는 네가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는 거야. 넌 죽어도 싸. 살벌한 논리. 승자의 논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는 경기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건 승자라고 할 수 없어요. 거의 지배자의 논리에 가까워. 누가 도대체 저런 경기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갔을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사가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살다 보니 세상이 편편하지도 않고 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온갖해서 이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뭐 부모 밑에서 태어날 땐 비교적 평평하게 태어나서 강 건너 물 건너서 뭐 고개 넘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종착점까지 가야 돼요. 이 경기장에서 토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거북이는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토끼와 거북이 둘 다 결승점까지 못 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유치원생들이 보는 동화책, 그림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지 않아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쎄쎄쎄하고 한 조를 이뤄요. 토끼, 거북이가 각각 한 조를 이뤄요. 그런 다음에 요이 땅하고 출발을 하면 토끼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거북이가 빨리 가라 해갖고 응원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는 거북이 속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토끼가 거북이 등에 올라타고 여기까지 가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의 몫이다? 거북이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토끼는 여기서 내려서 출발할 때부터 그 무거운 밧줄을 메고 시작했어요. 그 무거운 밧줄을 메고 벼랑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밧줄을 묶고 내려서 거북이를 끙끙 끌어올려주는 게 누구? 이게 토끼여야 돼요. 그래서 거북이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걷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북이의 속도. 다시 토끼가 내려가서 땡기고 여기까지. 자, 토끼와 거북이가 한 조를 이루면 둘 다 결승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둘 다 결승점에 못 가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이 정상적인 경주에서는 둘 다 결승점에 못 가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한 조를 이루어서 경주를 했어요.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 있겠죠? 2등, 3등 한 사람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2등, 3등 한 조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누가 1등을 하냐면 진짜 열심히 한 놈이 1등이에요. 아, 나도 다음에 강 건널 때 밧줄 끌어올릴 때 어떻게 어떤 요령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1등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북이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토끼는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애초부터 여기는 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어쩌면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평생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집을 살까 말까 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상황일지 몰라요. 은퇴는 하는데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가진 거는 꼴랑 이런 기성세대가 지금 저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친 듯이 지금도 경쟁하려고 해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뺏으려 하고 훔치려 하고 때로는 주스려 하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카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광고 카피 하나로 아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번다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구나. 그전에는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일이 아니었어요.
인삿말에 돈 많이 버세요. 이거 되게 저속하고 비천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돈 많이,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그것도 아주 이쁜 친구가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온 국민이 부자 되세요 해서 결국에 가서는 부자 되세요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니까 그나마 나은데 요즘은 다 대박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박나세요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우주의 기운이 모아져갖고 돈벼락을 확 내려주는 게 대박이에요. 이게 돼요? 부자 되기도 쉽지 않지만 대박나는 건 더 어려워요. 자,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 그거를 쫓아다니게 됐을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은 비정상이라 그랬죠. 헌집이 더 비싼 거 비정상이라 그랬죠. 6년치 이상의 쌀값을 내고 핸드폰 하나 사고도 쌀값 비싸다라는 얘기하는 거 비정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옆을 좀 봐야 돼요. 농민도 큰 농민, 작은 농민이 같이 있어야 돌아가고요. 도시, 농촌이 같이 있어야 돌아가고 이제 은퇴할 때 되니까 농촌이 그립다, 그리운 거 아니죠? 집값이 싼 거죠, 거기가. 네. 이제 농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도시, 모두가 도시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와 농촌, 글로벌과 로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하는 두 개가 항상 같이 존재해야 하는 토끼와 거북이도 둘 다 같이 있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귀농은 하지 말라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해본 사람 아니면 무지하게 힘든 게 농사고 이제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전문직이 농민이에요.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매뉴얼로 일을 하면 되는데 농민은 바람과 햇빛과 온도와 물과 이 모든 관계에서 본인이 매 시기 판단해야 되는 CEO이기도 해요. 내 맘대로 되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하느님하고 동업이고 더욱 놀라운 거는 초기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농민 탓이 아니라 도시 사는 사람들이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땅값을 무지하게 올려놨다고요. 도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려면 한 평에 돈 1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차라리 땅을 팔아서 이자를 받는 게 벼농사 짓는 것보다 낫다. 그죠? 다른 농산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쩌죠? 네. 고민을 좀 더 다시 합시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제가 어떻게 했죠? 한 300평 정도의 텃밭으로 시작하는 게 최고라 그랬죠. 텃밭 안에는 지난번 화성에 갔을 때 그 교장 선생님 보셨죠? 예. 네. 딱 그거. 1년 내내 나오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왕창 한 가지 많이 생산해서 왕창 팔아서 돈 벌겠다. 이런 이 대박 내겠다. 이런 거 포기. 2년 전에 수박 1,000통을 시장에 출하해가지고요. 11,000원 받은 농가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요? 수박 한 통에 11원 받았어요. 11원 받아가지고 여기서 모종값, 비료값, 농약값, 토지 임대료, 인건비를 빼기 시작해야 돼요. 수박 1,000통을 팔아서 11,000원 받았다고요. 한 통에 11원 받았다고요. 근데 이 딱 한 양반이 나흘 후에는 3,000통을 수박 한 통에 11원밖에 안 준 시장에다가 또 내요. 팔 데가 없어요. 이번에 3,000통을 출하했는데 146만 원. 그러니까 나흘 상간에 4,000통을 넘게 팔았는데 총 받은 돈이 150만 원이 안 돼요.
수박 4천 통이면은 수박 4천 통이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어쨌든 4천 통을 팔아서 150만 원을 못 받아서 거기에서 비료값, 농약값, 모종값을 빼고 나면 이 농가한테 얼마 남았을까요? 마이너스 몇천 나오죠? 망했다, 안 망했다. 다시 농사 못 짓습니다.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여기도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경기가 아주 나빠졌어. 시장 상황이 안 좋아. 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아. 경기가 무지하게 나빠졌어요. 다 실업이 되고 기업이 망해가지고 세금이 안 거쳐. 세금을 안 거치는데 도로 포장은 해야 되고 위생소독은 해야 돼요. 그냥 일단 막 땡 꼬다가라도 썼어. 꼬다가 썼어요. 은행에서. 근데 결국 세금이 하나도 안 거쳤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1년 내내 월급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도로공사하고 방역하는데 방역 약품 공무원 보고 당장 급한 대로 네 돈 갖다가 일단 사다가 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연말 됐는데 결국은 세금이 안 거쳤는데 퉁치자. 월급 한 푼도 안 줬을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비하고 위생방역소독한 거를 그 돈도 개인 돈, 공무원 개인 돈으로 내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무지하게 안 돼요. 그래서 뭘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 돌리는데 기름도 들어가고 막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일단 월급은 못 주고 이 공장은 돌아가야 나중에 돈 줄 테니 네 돈 좀 갖다가 여기다가 해서 돌리자. 네가 기름 좀 사오고 네가 뭐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 안 되지만 고향에 남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빠져나오고 하나 남겨놓은 우리의 형제들은 그 바닥에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대한민국의 법은 농민이 만든 농산물을 시장의 상인들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수박 한 통에 11원을 받았는데도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해요. 이게 합법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회사에서 적자가 났다고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고용주가 감방을 가거나 고용보험에서 나중에 땜빵을 치거나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하죠. 그러나 농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셨어요? 이런 거? 그 대신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수박을 땄어요. 오늘 수박을 땄어요. 5톤 트럭으로 한 두어 차를 땄어. 아까 4천 통. 근데 내가 따자마자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온 동네 수박밭이 물이 차갖고 아작이 났어요. 그러면 내 수박이 어떻게 돼요? 내 수박이 어떻게 돼요? 수박 한 통에 2만 원 받아요. 그러면 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농사가 도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박. 대부분은 쪽박. 여러분들 머릿속엔 뭐가 남아요? 배춧값 15,000 하던 것만 있지. 배춧값 완전히 똥돼가지고 아예 갈아 엎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배추 한 포기 1,000원도 안 주고 샀던 거 기억 안 나죠? 그게 더 많았는데도.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엔 뭐만 있어요? 15,000원, 16,000원 주고 배추. 그때 사지도 않았어요. 비싸다고. 뉴스에서 빵빵 때렸던 그 기억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건 도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농민이 판판이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왔고요. 농민의 잘못도 아니고 농촌의 잘못 아니에요.
최종적인 피해는 어디로 가요? 우리 아이들 비만으로 갑니다. 77% 수입해다 먹고 전 세계 GMO 농산물 수입 2위 국가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다 유전자 조작한 거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아동 비만율, 청소년 성인병 발병률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나만 이기면 돼라는 방식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지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게 뭐다? 그게 로컬푸드예요. 도시의 먹거리 체계가 철저하게 전 세계 푸드 시스템 안에 들어갔잖아요.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싼 거, 무조건 싼 거, 무조건 싼 거 이러다 보니 국제 경쟁력이란 미명하에 전 세계 돌아다니는 GMO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농산물까지 싸다는 이유로 수입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서 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한 바보짓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보였는지조차도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자, 이 농민이 수박 4천 통을 넘게 팔아서 150만 원을 못 받은 저 농민이 망했다 안 망했다. 그 다음에 농사 졌다 못 졌다. 대박을 내기도 전에 이제 돈도 뭐 안 꺼져요. 돈을 꿔서 저 다 먼저 투자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겁니다 대개. 근데 이 농가는요 안 망했어요. 하도 많이 당해서 농민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천만 농민 단결하여 막 이랬었거든요. 천만 농민이라 했었어요. 우리 인구 4천만일 때 천만 농민. 그러다가 점점점 줄어요. 이제 막 유아협상이 개시되고 하는데 뭐 800만 농민, 700만 농민, 막 500만 농민 단결하여 이게 뭐 하자라고 하면은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서 데모한다 할 때 보면은 이게 농민이 푹푹푹 100만 단위로 줄어요. 지금 5,200만 국민 중에 농가 인구가 300만이 안 돼요. 뭐죠? 망한 거예요. 망했거나 더 이상 돈 안 돼 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뭐 농민이 무슨 천형입니까? 계속 농사 져야만 해요? 아니요. 오늘이라도 딱 접어놓고 땅 빌려주고 나와서 당구장 하면 돼요. 대한민국에 농민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3,400평 농사지면 여러분들이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차피 잘 생산하면 뭐해? 잘 생산하면 뭐해? 나도 돈 안 되고 사람 대접 못 받는데 때려쳐. 솔직히 농업에 있는 저는요, 전체 농민이 농민들이 먹을 것만 딱 생산하고 1년 동안 벼농사부터 모든 농사 딱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하나더라고. 굶어봐야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수입해다 먹으니까 충분할 것 같죠. 우리 먹는 쌀은요, 수입할 게 거의 없어요. 외국에서 먹는 쌀은 기일따란 풀풀 날아다니는 인디카 계열 쌀이고요. 우리가 먹는 차진 쌀은 자포니카 계열인데 이 자포니카 계열 쌀이 많지가 않아요. 먹는데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형제자매도 주지 말고 농민들이 내 먹을 것만 딱 생산하고 아예 1년만 파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아니 노동자는 공장도 세우고 자동차 공장도 세우고 고속도로 저 화물 노동자 다 세워버리잖아요. 진짜 농업 쪽에 있는 사람도 속마음 그런 거 있어요. 1년만 벼농사 앉아가지고 몽땅 굶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정신이 휙 들어올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할 것 같아요?
실제 천만 농민이 300만 농민으로 줄어가면서 판판이 망해 나가고 도저히 이거로다간 돈 안 되니까 튀어나가고 이농하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 대놓고도 계속 끊임없이 비아냥거렸죠. 농업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1등급 고기 찾고 다니고 밥맛 좋은 쌀 찾아다니고 있고요. 입은 고급이 돼가는데 그거를 만드는 농민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게 대한민국. 그러다가 오팔개띠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탁 돌아서 보니 이제 성인병 걱정도 되고 잡곡밥도 먹어야겠고 국산이면 좋겠고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겠고 막 이러다 보니 요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깨놓고 가자고요. 지난 20, 3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 사람이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살아왔던 그리고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가랭이 찢어질 듯 쫓아가는 방식의 삶이었었죠. 이 농민이 안 망했어요. 하도 농민이 망해가다 보니까 결론은 농민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야 대박을 포기하자. 그 대신 우리 쪽박 차지 말자. 그래서 농민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약속을 해요. 연초에. 누가 대박 날지 모르고 누가 쪽박 날지 몰라요. 분명히 누군가는 수박 한 통에 7, 8천 원을 받고 누구는 11원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안 믿겠지만 이 시기에 수박을 출하하고 난 다음에 운송비, 수수료 뭐뭐뭐를 제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내 수박을 시장에 냈는데 나중에 시장에 가서 10만 원을 내 현금을 더 주고 오는 말이 돼요? 이런 일이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쪽박을 회피하자. 대박을 포기하고 쪽박을 회피하자로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어느 농가가 5천 원 받은 농가가 2천 원을 덜어서 이 농가한테 주고요. 4천 원 받은 농가가 천 원을 덜어서 이 농가한테 줘요. 6천 원 받은 농가는 절반 툭 잘라서 3천 원을 덜어서 이 농가를 줘요. 그래서 실제 이 농가가 받은 거는 한 통에 3천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도시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눈 뜨고 일어나면은 식당이 망해가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안에서도 상가가 망해가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전체 상가를 활성화하고 식당 전체에 공동으로 식자재를 구매하고 건물주들하고 쇼 붙여가지고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거 해요? 아직은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죽겠네 죽겠네 해도. 죽겠네 죽겠네 해서 진짜 죽어나간 다음에나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농민들은 공동선별 공동계산이라는 걸 해요. 내가 생산한 거를 처음 생산할 때부터 품종도 같은 거로 그래야지 이게 되잖아요. 품종도 같은 거로 가능하면 출하 시기도 서로 조절하고 그런 다음에 누가 더 받고 덜 받을지 모르니 일정 기간 동안에 판 거는 퉁쳐가지고 평균으로 나눠 갖자. 농민 무지랭이 아니죠. 네, 정말 현명한 벌써 한 15년, 20년 전부터 농민들은 스스로 조직화하면서 이런 대응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요 농민들끼리만 아니고요. 농협 단위로, 시군 단위로 햇살의 복숭아처럼 이제 몇 개의 시군을 합쳐서 주산지 단위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이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과 귀촌과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면 적어도 이 정도 농민 수준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도시에서 3, 40년 산 사람들이 이렇게 되려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내 것을 내놔? 이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막 귀농귀촌할 때돈좀 있다고 1억 내려간 사람들 판판이 깨집니다. 핸드폰 하나 가격이 6년치 쌀값이에요. 요번에 올해 쌀값이 폭락을 했죠? 아마 7년치 이상의 쌀값을 내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를 살 겁니다. 도시의 소비자들이 현명하다, 합리적이다, 웃기지 말라. 무지하게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에요. 당장 이런 거예요. 1, 2년 쓰는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7년치 쌀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쌀값 비싸다고 난리를 쳐요. 말이 돼요? 이렇게 비교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래요. 알고 보면 엄청난 사기인데. 얘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장바구니 물가를 올려서 서민 경제를 옥죄는 나쁜 일이라래요. 그러면 얘가 보통 하나가 10만, 저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 100만 원이잖아요. 얘가요, 갤럭시2 처음 나왔을 때 99만 원에 출시를 했는데 뉴욕에서 팔 때는 72만 원을 팔았어요. 뭔 얘기예요? 여기다가 가격은 99만 원이라고 써붙였는데 애초부터 99만 원이 아니에요. 농민은 농산물 박스에다가 가격을 못 써내보내요. 주는 대로 받아와요. 하도 많으니까.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새우깡에 껌값까지 만드는 친구들이 봉지에다가 가격까지 써요. 어떤 가격을? 공장도 가격도 아니라 권장 소비자 가격을 써요. 권장 소비자 가격 99만 원. 근데 얼마의 공급, 삼성과 LG가 얼마의 공급을 했길래 도대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뉴욕의 비싼 인건비에 소매점에서 팔리는 게 72만 원이에요. 최소한 30만 이상 그냥 거품인 거예요, 거품. 그요 30만 원 정도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뭘로 가는 줄 아세요? 단말기 보조금. 애초부터 그 가격이 아닌데 가격을 높게 써놓고 깎아주는 것처럼 하고 요 금액만큼은 보조금을 준다. 어떤 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조금은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행정기관만이 재원을 마련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게 보조금이에요.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그것도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과 LG가 보조금을 준다고요? 소비자한테? 당장 50% 이상의 해외 주주가 나서 갖고 삼성전자 CEO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물건을 팔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정책이 잇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CEO 잘라야 되는 일이에요. 말이 돼요. 근데 안 잘라요. 안 자르는 거 보면 이상해. 왜? 애초부터 사기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짜폰이라고까지 사기를 치죠. 여러분들 지금 2년 약정에 나오는 거에 실제 할부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6%대에 고금리 내고 있잖아요. 할부금융이잖아요. 그 이리 다치고 저리 다쳐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해. 이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다들 와 이러고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에 얼마나 많이 빨리고 있는데. 통신비부터 기기값까지. 근데 정작 1위로 내려앉으면은 여기서 번 돈, 쌀값이 올라가 봤자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져가는 걸 텐데, 그것도 겨우 생산비 보장될까 말까인데,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난리 버거지가 납니다. 지난 30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오팔계띠들이 다시 돌아가려 하거나 귀농귀촌을 하려거나 할때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무식하냐? 잘 살겠다고 애를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애둘 불쌍하다고 개사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난 애는 한 줄밖에 안 되고 걔가 외롭다라니까 걔 사주잖아요. 그 개 사료가 비쌀까요? 우리 애가 먹는 쌀값이 비쌀까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모든 가치체계가 다 역전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어떻게 단 한 번 우리는 이거를 다시 점검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오팔개띠가 은퇴를 하니까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빡 올라오는 거예요. 야, 씨, 예전에는 농사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 3만 평, 5만 평 농사를 져서 미국 농민들하고 싸워 이겨야 돼. 쥐뿔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그 고향에 가서 친구가 농사 짓는 데 가서 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대형 농기계 가지고 확 갈아서 해야지. 3, 40년 내내 그랬던 거예요. 농업도 삼성처럼. 그랬는데 내가 은퇴해가지고 보니 내가 가서 저거라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노후에 먹고 살 것 같으니 그래서 뭔가 하려고 가서 보니 3만 평은 고사하고 300평 가서 농사를 짓기에도 헉헉거리게 될 거죠. 야, 그러면 이제 규모화에 따른 이 글로벌 농업만 있는 게 아닌가벼? 이산이 아닌가벼? 이제 내 문제가 되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니까. 더군다나 내가 이제 벌이가 없어지니까 안 쓰는 빠떼로 작전 가라 그랬죠? 빠떼로 작전으로 들어갈래니 아, 내가 심어봐야겠구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00평, 500평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이마트 홈플러스에 갔다가 팔 수 있다 없다. 가락시장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기존의 농민만도 못한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야 그러면 조금 생산한 거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먹게 하면 안 될까? 이게 뭐다? 그래서 지난 3, 40년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만나는 공간이 로컬푸드예요. 자꾸 우아하게 얘기하지 말아요. 고상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정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좀 더 솔직하게. 한 바퀴 돌아와 보니 내 있을 곳이 거기여서 이제 한번 이름 짓고 나면 부르다 보면 이뻐지듯이 자 이제 내가 사는 방법도 그렇다. 그 다음에 아 그러면 농약 안 쳐야지. 아 그러면 속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의미가 부여되고 실제 원칙적인 로컬푸드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이런 거예요. 농업을 이렇게 가져왔던 거죠. 시흥시청의 이 형광등을 한 방에 바꾸죠, 보통. 전구 나갈 때마다 매번 와서 이거 해요? 아니면은 일정 기간 쓰고 나서 한 방에 이거 다 교체하나요? 몰라요? 보통 건물 관리는요, 한 방에 합니다. 그게 싸요. 안 나간 것도 어차피 곧 나갈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은 한 방에 싸그리 바꿔버려요. 물론 중간에 먼저 승질급해서 나간 놈이 있으면 그거는 그때그때 바꾸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은 두두두두두 나가기 때문에 통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싸요. 뭐가 싸요? 인건비 관리비가. 그런데요. 얼마 전에 에디슨 시절에 만든 처음 만든 백열 전구를 켜놓고 100주년 기념 행사한 거 아세요? 처음 만든 백열등은요. 백열등 아니 그렇지. 이 전구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야말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서 질기고 오래 쓰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드니까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팔려. 왜? 고장이 안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구회사 사장들이 모여서 1500시간 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아니 노골적이죠? 전구 안에 필라멘트를 가늘게 만들어서 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면 1500시간이 지나면 끊어지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거를 그렇게 안 만들면은 10년, 20년 그냥 놓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이런 거를 계획적 진부하라고 합니다. 기업의 목표 중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제품 순환 속도를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구를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통으로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대량 판매가 되죠. 그 많은 거를 깨부셔서 쓰레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GDP는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깨부시는 데도 올라가고 새로 판 거에서도 올라가고. 그런데 어느 기업이었나 어디 공공기관에서 머리를 씁니다. 전구를 한 방에 싹 바꾸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필립스가 전구 만들잖아요. 필립스를 불러요. 야그야. 2년에 한 번씩, 가령 2년에 한 번씩 바꾼다고 칩시다.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한 번에 100만 원 쫙. 근데 내가 전구를 사는 거잖아요. 나 전구 안 살래. 니네 전구를 갖다 꽂아. 니네 전구를 갖다 꽂아. 그 대신 2년 동안에, 2년에 한 번씩 바꿀 때 내가 100만 원을 냈었는데 전구 값으로 빌려 쓰는 거니까 80만 원만 낼게. 필립스가 콜을 했을까요? 아니면 거부를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2년에 80만 원이면은요, 다시 2년 지나서 또 8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0만 원씩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필립스가 에이, 오케이 하고 가요. 그리고 이 집에 갖다 꽂아놓는 전구는요, 5년, 7년이 가도 안 나가게 만들어서 갖다 꽂잖아요. 안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필립스도 이익이죠. 실제 재료비, 인건비 다 생각해보면 필립스도 이익이죠. 여기는요. 여기도 이익이죠. 네, 결국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20세기 자본주의 기업들의 기본 전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행을 매번 돌리는 거 있죠. 작년에 산 거 올해 못 입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심리적 진부화. 전구같이 만드는 게 계획적 진부화. 아, 386 컴퓨터에서 486 컴퓨터로 넘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기술 혁신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 진부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심리적 진부화는 바보고, 그 다음에 계획적 진부화는 악의적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야 돼요. 지금 이 방식을 농업에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나쁘죠? 여러분들이 소비자죠? 소비자 맞죠? 소비자 왕이죠? 네. 소비자는 왕이다, 호구다. 네. 소비자는 호구다. 그러니까 핸드폰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땅만 대충 계약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분양 공고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건축비를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광고비, 모델하우스, 뭐 저 로비한이라고 뭐 인허가 한다고 층수 더 올린다고 로비하는데 돈 펑펑 들리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이만한 마진까지 다 줘. 그렇게 해서 3억에 5억에 들어가가지고 집값 오르기를 기다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농민이 1년 내내 생산하는 게 45조예요. 쌀, 소, 돼지 다 합쳐가지고 하다못해 참깨까지 다 합쳐서. 삼성전자 매출이 200조예요. 삼성전자 분기의 영업이익이 5조에서 8조가 나와요. 농업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45조인데 부가가치가 한 25조밖에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5조가 돼요. 돈으로 따지면 농업이 삼성전자 하나만도 못해요. 근데 아까 우리는 오로지 돈 했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농업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이게 자, 이산이 아닌가벼.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면서 무지하게 많이 벌었는데 진짜 호구짓을 한게 버는 건 무지하게 힘들게 벌었는데 쓰는 거는 내라는 대로 다낸 거예요. 하다못해 껌값이라 그랬는데 껌값조차도 만든 쪽에서 가격을 딱 붙여놓으면 그대로 다 주고, 근데 그대로 다 주고 사면 바보라고 실제 대충 할인할 가격까지 뻥튀기해서 가격을 올려놓은 거니까 동네 슈퍼에서 20% 할인 그러면 횡재라고 라면 하나 사러 갔다가 라면 30% 할인하면 한 박스 사들고 와요. 그리고도 나는 현명한 소비자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농민 저 병신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삼성이나 현대나 롯데한테는 꼼짝없이 당하면서 뭐 그쪽의 그 어마어마한 갑질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해놓고 그 대신 화풀이를 어디 가서 했어요? 농민들한테는 무지하게 갑질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서야 될 때가 됐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요. 농가 수로는 110만 가구 정도가 돼요. 110만 가구 중에서 농사져서 매출 3천만 원. 이거 비용 떨고 나면은 한 1,600, 1,700될 텐데 매출 3천만 원이 넘는 농민은 전체 농민의 12%, 13%밖에 안 돼요. 여기다 대놓고 귀농을 하시겠다고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예, 이 전문가들도 110만 가구 중에서 농사로 먹고 사는 3천만 원 이상 매출하는 농가가 15만 가구밖에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많이 먹고 남아돈 다 난리치는 게 헛소리 나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농민은요. 농가소득이 3천 5, 600만 원 된다라고 하는데 농사로 버는 돈은 평균 1천만 원입니다. 농업소득 1천만 원. 그러니까 농민이 농사로 버는 건 1천만 원, 농사 아닌 거로 버는 건 2,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누가 농민이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반면에 87% 정도의 농민은 농사져 갖고 3천만 원을 못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1천만 원 하는 농가가 결국 1천만 원 이상 하는 농가가 고작 해한 30%, 열의 셋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1천만 원도 못 해요. 이런 구조에서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 거다? 지금과 같은 농업이 아닌 로컬 푸드나 6차 산업 같은 영역에서는 이걸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농민은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몇백 평에서 시작해서 가면은 오히려 아까 토끼와 거북이처럼 산으로 잘 뛰어 올라가는 토끼는 기존의 농사 잘 짓는 큰 농민들, 대다수의 작은 농가 여러분들처럼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북이는 헤엄치고 토끼는 산으로 올려뛰고 하는 거를 같이 가야지만 자급률도 올라가고 지역의 농산물과 도시의 농산물이 다 균형이 맞게 돼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글로벌 글로벌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갈게요. 자, 선키스트 제스프리가 농협이다. 아셨어요? 선키스트도 제스프리도 다 농협이에요. 농민들이 조직해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선키스트는 오렌지 레몬만, 제스프리는 키위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품목 농가들이 다한 군데로 모여서 하나의 브랜드로 가지고 한 놈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과 현대처럼 협상력이 생기죠. 야, 너 안 줘 물건. 이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큰 농가들은 그런 방식으로 조직화를 해요. 남원의 사례인데요. 다섯 개 농협에서 파는 남원의 주품목은 일곱 개 품목입니다. 이 일곱 개 품목으로 거의 돈 천억을 파는데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대신 농사로 먹고 사는 농민들의 조직이겠죠. 감자, 파프리카, 포도 이런 식으로. 조직을 농협 단위로 했다가 남원시 전체 단위로 한 번 더 조직을 해요. 그리고 이 농민들은 무엇을 한다? 아까 수박처럼 공동 계산을 한다. 파는 사람이 딱 하나예요. 어디에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언제 파는지 이 사람들, 농민들은 몰라요. 가락시장에도 팔고 이마트에도 팔면 가격이 각각 다르죠. 이거를 평균 쳐가지고 농가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썬키스트도 그렇게 하고 제이스프리도 그렇게 해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남원 읍내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나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수백 개의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원에서 돈 되는 건 아까 일곱 개 품목이었죠. 그거 갖고 로컬푸드 직매장 못 돌리죠.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남원 로컬푸드 직매장 가까이에 139농가에 182개 품목이 있어요. 별거 별거 다 있습니다. 뭐 매실, 마늘, 딸기, 대파, 대봉감 별거 별거 다 있어요. 호박고구마까지. 이게 양이 많다 적다. 작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서 다 도매시장 가고 하기 어려웠던 거겠죠. 조금 먼 데로 나가니까 179농가에 207개 품목에는 열무도 있고 찹쌀도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별게 별게 다 있어요. 지리산 짝으로 들어가니까 고사리, 두루, 밤 216개 품목에 196농가나 있어요. 다 합치면 몇 농가예요 도대체? 500농가는 되죠. 한 500여 농가가 갖고 있는 품목이 어마어마해요. 저 작게 작게 생산되는 거를 모아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농가들이 조금씩 더 생산할 수도 있겠죠. 직매장을 하나 둘 더 내면. 그래서 작은 농가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요한 주인이 돼요. 중요한 거. 가락시장에다가 배추를 한 포기 팔아서 소비자가 1,000원을 내면 농가에게 300원이 안 가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배추 한 포기를 내서 소비자가 900원에 샀다. 1,000원이 아니라. 그러면 900원에 샀다라면 생산자에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750원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아도 농가가 수취하는 거는 배추 한 포기에서 받는 돈이 두 배 이상이 돼요. 그럼 서로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로컬은 로컬의 장점이 있고요. 글로벌은 글로벌의 장점이 있어요. 어느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로 먹고 사는 큰 농가들은 가락동 가야 되고 이마트 가야 돼요. 그래야 도시 사람도 먹고 살죠. 반면에 몇백 평 안 하는 작은 농가들, 돈 한 1,000평 한다 하더라도 수십 개 품목 하는 농가들 거는 가락동까지 가지 말고 남원이나 가까운 전주 정도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게 로컬푸드고요. 이게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1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실 장아찌도 담가야 되고 떡도 만들어야 되고 미숫가루도 만들어야죠. 차도 만들고 술도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백화점에 깔아놨다가는 뺨 맞을 거예요.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선 화성 가서 보셨죠?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게 6차 산업이에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1차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런 6차 산업 영역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장점이 있어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20세기에 돈으로 돈 번 할아버지예요. 짐 로저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 할아버지가 서울대 경영대에 와갖고 특강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 할아버지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죠. 애들이 묻고 싶은 거 딱 하나. 할아버지 뭐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한다는 얘기가, 야, 이 병신들아. 경영대를 왜 왔고 MBA를 왜 하니? 돈 안 잔이네? 당장 때려쳐. 진심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에서는 회계사란 직업이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야, 이 병신들아. 니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몇십 년 내로 그 직업이 없어져. 왜 그래, 니네? 당장 때려쳐. 내가 니네면은 난 당장 때려치고 농대 갈 거야. 진심으로.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중국 여자랑 결혼해서 농사 질 거야. 이때 얘기가 뭐냐면, 21세기의 세상에 돈은 중국에서 돌아다닌다. 돈귀신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돈은 중국에서 돈다. 그 중에서 돈 나오는 구멍은 농업이다란 얘기. 이때 농업은 오팔계띠분들이 생각하는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거 아니에요. 소득작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농업은 곡물이에요. 인구가 100억을 향해 달려가는 지구에서,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 점점 개도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곡물입니다. 쌀, 콩, 옥수수, 밀, 보리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지금 돈 안 되는 것들만 많았죠? 네. 머지않은 장래에 그게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그 중에서 상위 몇십 개 기업, 그럼 뻔하거든요. 1. 석유 기업, 2. 월마트 같은 유통 기업, 그리고 자동차 기업, 전자 기업, 구글 뭐 이런 애들, IT 기업 이런 거거든요. 얘네가 지금 돈을 무지하게 벌어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할까요? 1. 신재생에너지. 석유가 끝나니까. 1. 신재생에너지. 2. 식량과 생물산업. 미래의 일자리, 에너지, 물, 식량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 오팔계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전환기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관심이 로컬푸드와 귀농귀촌과 6차 산업과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키워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퇴하는 사람들은 일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 좀 더 크게 보면 시민들 전체의 삶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문은숙 박사가 와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지구 전체로는 74억 중에서 30억이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영양 부족 상태에 살고 있다 그랬죠? 7에 3시 굶고 있어요. 지구 전체로는. 대한민국에는 몇이나 굶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 중에 1명, 2명? 대한민국에 정부 공식 통계로 100명 중에서 배고픈 사람이 5명이 넘고요.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 오는 문은숙 박사가 분석한 자료, 미국에서 평가하는 방식의 푸드 스탬프의 대상이 되는 배고픈 사람, 대한민국에 10명이 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배고파요, 대한민국이. 안 믿겨지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시흥에서 푸드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시흥이 푸드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시흥 안에서도 하루 세 끼를 다 못 먹고 배고픈 사람이 열에 한 명은 돼요. 진짜 안 믿겨지죠? 아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 쌀 갖다 주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있어요. 아마 이 한두 명 정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복지정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숨어있는 수많은 굶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찾아내고 거기를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먹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내가 일정 정도 자본 재산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은퇴와 더불어 어떻게 평생을 잘 살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란 거예요. 그래 보면 나는 오히려 무지하게 여유 있는 사람 같죠. 더욱 안 좋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배는 고프지 않은데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우리 아이들 같은 삼각김밥에 컵라면, 그러니까 영양이 불균등해서,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배는 안 고파. 배는 안 고픈데 칼로리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불균형하게 먹는 것.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중에 지금 여러분들 상당수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로 넘어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햄버거 사 먹고 아니면 항상 외식으로 먹고 특히 대기업의 계열사로 들어와가지고 식당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수입농산물로 해갖고 인공조미료 완판 버거갖고 만드는 그 식판에 밥 먹는 거 웬만한 것들 영양 불균형. 그러니까 올바르게 먹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지자체의 먹거리 정책의 중심적인 목표입니다. 1. 배고프지 않게 해야 된다. 2. 성인병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영양과 안전을 유지해서 먹을 수 있게 먹거리의 적절성을 담보해야 된다. 첫 번째,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먹거리 정의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가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먹거리 정의예요. 먹거리 정의에서 출발해서 먹거리 적절성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게 지자체의 푸드 정책의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 그것도 친환경으로. 그리고 공공급식.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동네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면은 로컬푸드 같은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과 로컬푸드 농가 레스토랑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해서 로컬푸드 유행하니까 직매장 내자가 아니고요. 그 직매장을 내야 하는 정책적 목표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먹거리 정의와 먹거리 적절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동네 인구가 30만, 40만, 50만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뭐 먹고 살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맞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공급이 될까? 우리나라가 수입이 77%라 그랬죠? 자금률 23%. 이 77% 수입이 5년, 10년, 15년 후에도 지금처럼 싸게 많이 수입할 수 있다?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고 생산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저 호조벌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시가 확장되고 있으면서도 농지와 산림과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역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의 생활이라는 것을 연결할 거냐라는 것이 고민되어져야 돼요. 지금 시장님 최고 고민이 그거잖아요. 한참 지금 개발 들어가고 막 인구 느니까 너도 나도 그냥 싹 갈아엎어가지고 공장 짓고 아파트 짓면 딱 좋겠죠.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그런데 단언하건대 그런 거는 20, 30년 지나면 인구 쫙 빠집니다. 이미 안양 인구가 쭉 줄기 시작했고 서울시 천만 깨졌다 그랬죠. 하물며 시흥은 지금은 늘어나는 이유가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더 멀리 안 가는 거예요. 인근은 이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안전지대가 절대 아닙니다. 잠깐 반짝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그러니까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첫 번째가 주택, 두 번째가 교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얹어져야 되는 게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물과 먹거리, 에너지 이런 거는 그 어느 것보다도 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만 가지고 안 되고 시민이 함께하는 푸드 정책, 먹거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져요. 시흥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요식업 중앙에 뭐 이렇게 시흥지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모여서 뭐 하나요? 침묵해 하고 시에 민원 넣고 그런 거 하죠. 아파트 대표자 회의들 쫙 있잖아요. 동대표 대표자 회의 모여서 뭐 해요? 그냥 관리사무소 소장이 갖다 주는 거 나중에 도장 찍는 거밖에 더 해요. 만약에 요식업 중앙의 시흥시 지회에 간부진들이 쫙 모여요. 자, 한식, 일식 뭐 다 종류 다 있어요. 다 모으면 한식도 수십 개, 일식도 수십 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쌀을 어떻게 사고 있냐? 배추 어떻게 사고 있고 감자 어떻게 사고 있고 양파 어떻게 사고 있어? 특히 양파는 중국집 어떻게 사고 있어? 물 어떻게 사? 동네에 가서 여기서 사거나 가락동에서 띄어다 주는 애 거 봤지? 그렇죠? 그러면 사러 가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오세요? 하나로 가서 수원. 아. 그중 식재료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이죠. 왜? 농협 하나로의 식자재 매장에 수원 식자재 매장이 제일 크거든요. 없는 게 없는데 수원 식자재 농협의 식자재 매장은 거의 대부분 국산이에요. 원 신선 농산물은 다 국산. 근데 가공품 쪽은 아닐 수 있. 근데 그거를요. 가서 사오려면은 힘들죠. 있잖아요. 몇 사람 거 와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문하면 갖다 줘요. 왜 당연히. 에이, 그거 아님 딴 데 간다래요. 간다래요. 아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식업 중앙회가 전체에 모여가지고요. 식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한 거를요.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서 필요한 거 빤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치만 쭉 리스트업 뽑아보면 뻔히 알아요. 주문, 내가 주문할 거를 가서 사오는 게 아니라 주문할 거를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에다 놔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른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일괄 저쪽에다 사전 발주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식자재 매장에서 안 오고 안성물류센터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올 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농협하고 시흥시가 나서가지고 둘이 같이 요 식당은 국산 농산물만 쓰는 식당입니다. 라고 해서 딱 붙여버려요. 근데 그거 공동구매하면요. 엄청 싸집니다. 근데 싸질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나만 잘 살면 됐기 때문에 그 지금 모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가서 사와요. 그렇지 않은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낙가마가 갖다 뿌려주는 대로 아침에 식당 앞에 이렇게 한 덩어리씩 놓고 가는 거 있잖아요. 뭐 대파랑 다 있는 거. 나중에 그거 가서 잘 보세요. 가락시장에서 배추가 들어오면은 떡잎 버리는 거 뜯어놓은 거 있죠. 그거를 차곡차곡 싸갖고 한 박스 만들어서 이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서로 힘든 거거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공동에 저장하는 물류창고 같은 거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 협동조합의 출자에서. 그래서 한 2, 3일 정도치를 매일 사오지 않고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안에서 가격 전략도 스스로 쓸 수 있게 돼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오는지 지금 행정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얘기는 곧 시흥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행정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먹고 있는데 저 식당에서 아니면 저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저게 애들한테 소금이 잔뜩 들어간 걸 먹어서 애들이 지금 성인병에 걸리는지 설탕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애들 당뇨병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런 게 정책이 없어요. 그냥 나트륨 줄이기 홍보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 적게 먹자, 탄산음료 적게 먹자 이런 것만 있지 실제 그것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 학교 급식 어때요? 학교 급식 어때요?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친환경 농산물로 어쨌든 모두가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왜 우리 시민들이 먹는 거에는 적용을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게 먹거리 정책입니다. 시에서 먼저 깃발을 꽂아서 시흥의 먹거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요식업 중앙회도 들어오고 농협도 들어와야 되고 각각의 주체들이 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정책으로 묶으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야 우리 집에 뭐 해줘 뭐 해줘 이런 민원 말고 내가 돈 벌기 위한 것만이 말고 나도 돈을 벌지만은 시흥 시민이 먹는 게 건강한 것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특히 그 와중에 굶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이거 봅시다. 동마다 동네 식당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통 커뮤니티 키친이라 해요. 공동체 식당 이거 다 있어요 이미.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외식 못하시고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주섬주섬 몇 개 갖고 오시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당에서 식사해 드시죠. 그죠?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설을 제대로 좀 행정에서 지원해서 동마다 노인정마다가 안 되면 동마다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사 해결할 수 있게 그럼 쌀을 어떻게 할까? 쌀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푸드뱅크라는 거 있죠? 식자재 같은 것이 유효기간은 안 됐는데 남아서 모으고 뭐 이러는 거 있죠? 푸드뱅크하고 그런 걸 어떻게 연결할지 굶지 않게 하는 전략으로서의 정책을 지역 단위로 들어가게 하는 걸 만들어야죠. 그럼 이게 기존 식당하고 경쟁이 될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농업 예산의 70%를요 딱지를 주는 데다 써요. 그러니까 100억 예산이다 그럼 70억을 딱지 발행해요. 스탬프라고. 이 딱지가 뭐냐면 아까 굶는 사람들 있죠. 우리 1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한테 한 달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권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맹점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그 식권을 주고 먹으면은요 식당은 그 식권을 행정에 내면 나중에 돈을 줘요. 지금 아이들 저기 저소득층 중에 아이들 그거 주는 거 있죠. 왜 카드로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창피하니까 삼각김밥 사 먹잖아요 편의점에서.
이런 거가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도입을 못해요. 국가가 이 정책을 도입하려고 다각도로 여러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학교급식처럼 시흥시가 조금 더 얹어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당장 시흥에서 특정 영역을 만들어갖고 시범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방법. 자,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도시가 잘 나갔지만 도시는 먹거리 사막이에요. 먹거리 섬입니다. 자, 여기가 도시인데 먹거리 쪽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자 여기가 가령 시흥시다. 시흥시 안에 먹거리가 별로 없죠. 동네마다 다 틀리죠.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농촌 지역이 돼요. 농촌은 농촌대로 어렵고 도시는 도시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였는데 앞으로는 가령 정황동하고 영암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먹거리 섬이라 먹거리 사막을 실제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행정에서 먹거리 정책은 뭔지 아시죠? 식당에 가서 위생 조지는 거 중요하죠. 식품 안전성 관련해서 조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규제 중심이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푸드 정책은 촉진을 하는 정책으로 넘어가야 돼요. 전 세계에 이제 예전에는 갑질을 하던 도시가 요새는 살살 농촌 지역에 이제 아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먹거리 정책들을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 식량의 안정적 공급, 아까 얘기했던 굶는 사람들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도농상생, 지역경제, 환경, 에너지 이런 이유로 푸드정책을 만들어요. 아마 시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일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수단이 뭐다? 아까 얘기했던 로컬푸드 생산망을 갖추는 거예요. 실제 시흥에서 농산물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쌀, 연, 포도 그리고 뭐 없습니다 이럴 거예요. 나중에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면요. 구석구석에서 웬만한 거 다 생산은 하고 있는데 내가 먹을 거 정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조금 조금만 늘려도요. 웬만한 품목의 거는 시흥에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면적은 작아도. 꼭 필요한 몇 가지 부차적인 것들은 오히려 생산을 할 수 있게 지금은 돈 되는 주품목을 생산하는 데 주력을 했다라면 앞으로는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쌀 소비가 워낙 줄어서 대한민국의 쌀이 완전히 남아돈다고 난리예요. 사실 남아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시흥까지 쌀을 생산해? 아니, 그러면 저 논 전체를 쌀 이외에 시흥에서 필요한 나머지 농산물 전체로 한번 바꿔볼까? 너무 무식한가요? 네. 만약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쌀 단위당 생산에 의한 소득보다 밭작물 생산하는 게 소득이 두세 배가 높아요. 논이니까 벼를 심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하우스 정도 넣어갖고 뭐 500평씩 쫙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한다. 그러면은 평당 쌀 생산, 쌀에서 나오는 돈보다 다섯 배, 여섯 배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농업이 아니라 먹거리입니다. 생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도 로컬과 글로벌 푸드 생산이 다 있어야 되고 가공, 유통, 그 다음에 소비, 소비한 다음에 리사이클링하는 것까지 리사이클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농산물 관련된 거 사가지고 한 30% 이상 버리는 거 알죠? 반찬으로 버리고 먹다 밥으로 버리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주부님들 많으시니까 집에 가서 닦여놓고 냉동실 열면 절반 버려야 돼요. 그렇게 버리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지금 가게, 가구 단위로도 중요하고 지역 단위로도 중요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을 적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글로벌 푸드만 있는 게 아니라 로컬 푸드도 있다. 이 두 개가 대립되면서도 같이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작년에 밀라노에서 푸드 협약을 해요. 여기는 한 10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이제 밀라노 푸드 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무슨 놈의 농업정책, 먹거리 정책에서 이런 걸 다 얘기하지, CO2 저감, 뭐 기후, 환경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가요. 내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 키워드는 에너지와 물과 식량이라 그랬죠. 에너지와 물과 식량. 결국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서의 먹거리 얘기를 합니다. 이 협약에 서울, 대구, 여수 세 개나 참여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생산 잘해, 좋은 거 생산해, 내가 싸게 사 먹을게, 이런 갑질 안 통합니다. 좋은 물건 싸게 사 먹자 이런 거 안 통해요. 이제 좋은 거는 제값 주고요. 좋은 건 비싸게 사야 돼요. 나쁜 거는 싸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친구들이 좋은 물건 싸게 판다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았으면은 생산자를 조진 거예요.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죠. 농가가 망하니까. 그런데 생산자를 조지지 않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얘네가 적자를 감수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비싸게 사갖고 싸게 판 거예요. 가능해요? 그럼 걔네가 망해야죠. 아니죠. 그러면 농민이 망하거나 아니면 걔네가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농민이 망하는 쪽으로 왔죠. 근데 항상 농민이 망하게만 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좋지 않은 물건을 갖다가 좋은 척하고 싸게 판게 되죠. 뭐 가격 분석하고 뭐 이럴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 갈 수 있는 게 지자체와 협력해서 푸드 정책을 만들고 로컬 푸드, 6차 산업 이런 거를 육성해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풀려요. 아, 좋은 물건은 좋은 가격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이라는 거에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생산자 소비자가 만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생산과 소비자가 만나고 시장이 연결되는 방식. 그럼 시장이 장난을 못 쳐요. 이 장난을 못 치게 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로컬푸드, 생협 이런 고리들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너무 좀 복잡한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생산 경제도 있지만 살고 있는 농촌,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거기에다가 환경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정책으로서의 푸드 정책을 만든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는 뭐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행정에 계신 분들이 봐야 할 자료들인데, 지금도 농업, 가공, 유통, 위생, 소비, 고용,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도시. 숨 차죠? 이건 농업하고 다 관계없는 것 같았죠? 아니요. 먹거리를 매개로 해서 푸드플랜 안에 이 많은 요소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농민만을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저 그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시흥 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 그림이 관철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건이나 사회복지나 위생, 지역환경계획 이런 얘기 안에는 반드시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농업은 기술센터에, 그 다음에 위생은 이쪽에, 건강위생은 이쪽에,
교육은 저쪽에 이렇게 해놓고 공무원들끼리는 완전 국경 쳐놓고 들어오면 죽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터야 돼요. 그리고 튼다 하더라도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기능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 안에서 지들끼리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시흥시 전체의 먹거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먹거리 계획에 입각해서 환경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식품 위생 안전의 문제, 지금 요식업을 포함한 시민들의 경제 관련, 지역 경제 관련된 거, 생산 관련된 거, 귀촌 관련된 것까지 이 전체 단일 계획하에서 세부 시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서와 부서 간의 정책의 연결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는 푸드 플랜을 커뮤니티 푸드 플랜, 이제 조금 더 작은 범위로 내려앉아서 자 생산 이렇게 되면은 도시 농업, 도시 농장, 옥상 농업, 그다음에 학교 농업 요새 하죠 많이 학교에도 이제 벼 심고 하잖아요 애들 가르치려고 그다음에 공공 급식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유통에서는 여기에 이제 가공, 6차 산업 이런 얘기하고 커뮤니티 키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동네 식당, 아파트 단지에서 대표자회의들 저는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 아파트 단지에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애들이 중고생들이 30% 이상이 아침을 굶어요. 이건 배고픈 인구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굶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 아빠가 맞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벌이 되게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에다가 저는 행정이 좀 지원을 해갖고 마을 식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는 샤워하고 옷 딱 입고 나와서 보통 어쩌다 여행 가면 왜 호텔에서 남이 해주는 거 먹으면 진짜 끝내주잖아요. 그냥 한식 뷔페로다가 간단하게 아침 정도 그럼 아침에 접시 하나 들고 이렇게 해서 먹는데 10분? 그럼 식구들이 내려와서 쭉 해가지고 테이블에서 모여서 앉아서 먹고 헤어지는데 1, 20분이면 되게 이런 업태로 아파트 단지 안에 특히 아침 그런 것을 이 커뮤니티 키친을 좀 더 확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이거 하나 하고 학교 안에서의 아침 급식 비슷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농민 장터라든지 로컬 푸드 식당이라든지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체험 활동까지 축제 체험 활동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해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테이비 만드는 거 아니면은 적정량으로 줄이는 방안 아니면 푸드뱅크 이런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해서 이 정책을 한 바퀴를 휙 돌리면은 자 이쪽은 기술센터가 중심이 되고 그렇겠죠? 기술센터가 중심이 되고 이쪽에서는 일반 산업 관련된 거 아니면은 여기도 기술센터 상당 부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위생 관련된 식품 건강 관련된 부서들이 역할을 두두두둑 나눠가지고 전체 퍼즐 맞추기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전주가 만들어 놓은 전주의 이제 생산자 중심의 푸드 플랜 계획이고요. 시흥은 요구하고는 조금 달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 애들 아침을 학교에서 좀 먹여보자.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집에서 먹는 게 최고고 집에서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애들을 아침을 먹이는데 이건 무상일 필요가 없어요. 아침을 먹이는 방법 쌀로 만든 후레이크 쌀로 만든 떡과 과일 하나 쌀로 만든 빵 얼마든지 됩니다. 삼각김밥도 사는 거 말고 동네에서 학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인근 식당하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공급받아도 돼요. 그래서 아침 급식, 그 다음에 학교 매점 요새 협동조합으로 바꿔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출자해서 협동조합 만들고 해요. 매점 안에서 탄산음료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저 정크푸드 있잖아요. 그 1,000원밖에 안 되는 햄버거, 이거 완전 안 먹는 게 나은 거 알죠? 차라리 물로 배채우는 게 나은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 다 빼기. 다 빼고 제대로 된 것만 가는 건강 매점.
그리고 푸드뱅크, 푸드스탬프, 아파트 협동조합, 그 다음에 소상공인, 아까 식당 협동조합, 재래시장 협동조합. 싸우지 말고 공동구매하는 상권은 같이 모여야 형성되는 거니까 거기에 로컬푸드, 지역사회 후원농업, 학교 텃밭, 도시농장, 사회적 농장, 소셜파밍 이런 모든 것들을 푸드플랜 안에 놓고 이것은 하나하나의 시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농업은 도시와 농업과 사회와 정의와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같이 돌아가야지만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서 보시는 거로 하고요. 딱 50분 됐네요. 다음 주에는 그 문은숙 박사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수료식 일정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수료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상의를 해보고요. 1시간 정도로 줄여서 간단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그냥 쭉 가거나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상의해서 하고 다음 주에 수료식이니까 혹시 오늘 안 나오신 분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서로 연락해서 다음 주엔 다 같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